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.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8년간 대구시내 화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이 50%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는 주택에서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 등 위험이 높고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조기 진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에 소방본부는 올해 안에 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현재 53.6%에 불과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율을 58%까지 끌어올리고 2022년까지 70%를 달성할 계획입니다.